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동뉴스 협찬입니다. 연방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19일 정식 하원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당분간 보류하고 임시의장의 권한을 확대해 하원을 운영하는 편법적 방안을 추진했지만 내부 반발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잇따라 자당의 하원의장 선출에 실패한 공화당은 본회의 투표를 또 진행할 방침이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의 이탈로 짐 조던 하원의장 후보가 본회의 당선에 필요한 표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연방 하원 마비 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조던 후보는 이날 비공개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하원 본회의에서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당분간 중단하고 임시 하원의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결의안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임시 하원의장에게 정식 선출된 의장과 같은 권한을 내년 1월 3일까지 부여하되 대통령직 승계 대상에서는 빼는 내용이라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습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 강경파 주도의 해임 결의안으로 케빈 메카시 전 의장이 축출된 이후 공화당의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위원장이 임시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던 후보는 임시의장의 권한 확대 추진과는 별개로 하원의장 후보직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 논의에서 임시의장 권한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출됐습니다. 연방하원이 조속히 후임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면 미국 의회의 예산 법안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뉴욕의 산악인 52살 김성욱 씨가 휘트니 마운틴 단독 완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45파운드의 배낭을 짊어지고 홀로 휘트니 마운틴 등정에 나선 김 씨는 15일 오후 2시께 고도 14,505피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휘트니 마운틴은 알래스카의 맥킨리 마운틴을 제외하고 미국 내 가장 높은 산으로 세계 3대 미봉 가운데 하나인 히말라야의 아마다 블랑과 비견, 매년 전문 산악인들의 완등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휘트니 마운틴은 정상부의 위험한 암벽과 빙벽 등 믹스 클라이밍 구간이 많아 전문 산악인들도 서너 명이 팀을 이뤄 완등 도전에 나서는데 김 씨는 홀로 도전에 나서 완등에 성공한 것입니다. 김 씨는 단독 등반이라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며 이번 휘트니 마운틴 완등은 세 차례의 도전의 결과로 보람이 크다. 이번 성공 완등을 계기로 내년 알래스카 맥킨리 마운틴 등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씨는 현재 뉴저지 안내 산악회를 이끌고 있는데 회원들과 주로 일요일 캐치킬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 거주 재외동포 4명 가운데 1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복수 국적 허용 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복수 국적을 갖고 있는 한인은 총 2만 446명이며 이 중 25.2%에 해당하는 5,146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한국 정부 예산은 연 10억 원에 달합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 3,180원, 연간 최대 387만 8,160원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한국 국적자로 한국에 거주하며 소득이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시니어들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일 경우 월 202만원, 부부는 월 323만 2천원입니다. 정춘숙 의원은 연금 수급 심사 때 신청자들의 해외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기초연금을 꼭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만큼 끊임없이 밀려드는 망명 신청자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매사추세츠주가 결국 두 손을 들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7일 마우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다음 달부터 난민보호법 시행을 일부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난민보호법은 임신부나 어린이가 포함된 가족이 요청할 경우 주정부는 보호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타격이나 재해로 거주지를 잃은 가정에 인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40년 전 제정됐습니다. 한편 매사추세츠는 7천 가구의 보호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전에 비해 2배로 불어난 수치입니다. 매사추세츠주는 기존에 제공된 보호시설은 계속 운영하되 추가로 망명 신청자들에게 보호시설을 제공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난민 가족의 수를 제한하는 형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